예. 예. 그 뮤직비디오가 네. 그 남기루 씨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였던 거예요. 아, 이번에 남기루 씨가 49일에 또 출연하시죠? 예. 또 여주인공으로도 나오시는데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게. 자, 여러분들은 고도의 드라마 홍보 제약을 보고 계시네요. 아, 예. 드라마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어, 몰입됐습니다. 예. 남기루 씨, 이번 거 49일에서 무슨 색깔로 나오시나요?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혼수 상태에 빠진 영혼, 고스트 역할을 맡았어요.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어,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 오, 있네요. 판타지. 이승기 씨가 하신 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판타지. 같, 예, 판타지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재 씨와 네. 호흡을 맞추시잖아요. 네, 네. 어떠십니까, 드라마? 제가 처음 같이 했던 고등학교 회상씬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예. 같이 안고 떼굴떼굴 굴러는 신이 있었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솔직히. 네. 아, 조현주 씨 몰입하셨는데 지금. 예. 아, 예, 지금. 아, 이렇게 지금 가장 몰입하셨습니다. 예.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찍어준 동영상을 봤는데 예. 그 언덕을 내려오는 내내 머리에서 손을 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 컷, 매 엔지마다, 엔지 날 때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나오는 여자 배우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예. 정말 좋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 분이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약간 조현재 씨한테 개인적으로도 매력을 좀 느끼신다는 말씀. 아,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끼죠.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요. 예.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속초는 청량과 같이 그녀 있나 있나 유인나.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네. 그 저희한테 다시 한번만 좀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어, 그냥 잘 못 듣고 웃겨주셔야지. 아, 저희가 웃겨드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백시 웃겨야죠. 유인나라고 찍었습니다. 이게 저의 그 별명 아닌 별명이 돼버린 수식어인데요. 네. 제가 지붕 뚫고 하이킥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데뷔를 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이제 좀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게 된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광고인 거예요. 어떤? 네, 커피 CF인데. 예. 탑이라고. 어, 맞아. 원빈 씨와 신민아 네. 씨가 나왔던 그. 맞아, 맞아. 네. 그 유명한 문구도 네. 있죠. 예. 고등학교 봤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네, 전 됐다고 했을 때 내가? 내가 그 띵띵띵을? 와, 내가 원빈이랑 신민아? 와, 네. 쓰리톱, 쓰리톱. 게다가 삼각관계래요. 예. 제가 원빈의 옛날 여자친구래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를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있다가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여잔데 응이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둘의 아름다운 사랑과 저는 내동댕이 쳐지는 예, 버림받네요. 예, 그렇지만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커피도 맛있고 그냥 커피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예. 거지. 예. 만약에 제가 막 호동 오빠가 짜장면이라면 승기 씨는 간짜장 삼성 간짜장 곱빼기야. 아니, 아니, 예를 들자면 아, 얘가 정확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한밤 이제 MC가 되고 제가 댓글을 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제가 진짜 가슴에 탁 와닿았던 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커피가 땡땡땡이 돼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멈춰서 와 정말 멋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고 보면 유인나 씨가 커피랑 조금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요? 요번에 저 사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시크릿 가든에서도 그 현빈 씨와 하지원 씨가 먼저 거품킷을 했지만 나중에 또 패러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반향이 있었거든요. 그 김비서님이랑 그 거품키스 하셨잖아요. 네.